전국 최대 차 주산지 보성에서는 최근 햇녹차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푸른 녹차밭을 배경으로 개최되고 있는 세계차 엑스포도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렇듯 전남 곳곳에서 개최 중인 다양한 봄축제들이 관람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두빛으로 물든 드넓은 녹차밭. 겨울을 이겨내고 토단한 푸른 찻잎을 따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5월은 1년 중 가장 좋은 녹차를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맞춰 보성 세계차 엑스포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엑스포에서는 세계 각국의 차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차 만들기와 녹차 경매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찻잎을 직접 따고 차를 만들어 보면서 푸른 휴식에 빠져봅니다. 직접 내가 체험을 하면서 이것을 녹차 마신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향을 이제서는 느끼겠어요. 축제에서 언니 오빠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노래도 신나는 거 들어서 좋아요. 차 엑스포뿐 아니라 보성에서는 레저 뻘배 대회와 철쭉제도 함께 열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보성 세계차 엑스포 오셔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내일까지 여수 거북선 축제와 해남 어린이 공룡 대축제, 장흥 키조개 축제 등 전남 곳곳에서 다양한 봄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